쇼케이스입니다. 우리 시크엔젤의 또 멋진 쇼케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많이 추워도 여러분들 큰 박수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, 잠시 후에 펼쳐질 무대는 이즈러브라는 이번 타이틀곡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어떤 그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.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들고 계시는데요. 휴대폰에 검색창에다가 뭐 네이버가 됐든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여러 SNS에 네, 우리 시크엔젤을 검색하시면 어떤 그룹이고 또 어떤 노래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선물 좀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멤버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즈러브 타이틀곡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아, 죄송한데 정희씨가 아직 네, 아 의상이 안 돼서 그러면 준비됐으면 먼저 올라오세요. 아, 그럴까요? 네, 먼저 네. 올라오셔서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러면은 또 네. 제가 직접 주는 네. 것보다 또 멤버들이 주는 게 네.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이즈러브 네.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아, 네. 이즈러브는 어게인과 다르게 가사는 매우 여자 마음을 잘 표현한 가사고요. 네, 정말 신나는 곡입니다, 여러분. 네. 많이 떨리죠? 나도 춤도 그치요? 네. 네. 아니 평상시보다 카메라도 정말 많고 많이 추운데도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짝 조금 긴장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맞습니다. 저도 떨리는 것 같아요. 날도 춥고. 그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크엔젤 활동 계획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다음 주부터 라디오 방송을 먼저 시작합니다.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, 뭐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, 뭐 김영철의 파워 FM 등등의 저희 일단 이즈럽 곡이 나와가고요. 그러면서 저희도 출연 예정인데 저희가 음악 방송은 다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엔카운트부터 시작해서 뭐 인기가요든 지상파나 케이블 마다하지 않고 음악 방송을 열심히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쇼케이스 타이틀곡 우리 이즈러브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이제 또 사인 CD가 아직 한 다섯 장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어떤 분이 좀 받기를 원하는지 이번에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. 시크 엔젤을 위해서 나는 사인 CD가 필요 없냐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. 오, 한번 더 시작. 그러면 또 의상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분들 한번 뽑아볼게요. 뽑아서 무대 위로 직접 모시고 시크 엔젤 멤버들과 사진도 한번 찍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? 네, 괜찮아요? 네. 좋습니다. 자, 나는 시크엔젤의 사인 CD와 나는 기념 촬영을 이 무대 위에서 하고 싶다.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제가 봤을 때 저기 뒤에 빨간 모자 쓰신 분 있죠? 거의 네 하나님 만세입니다. 네, 저분 뒤에 있는 분 앞으로 천천히 좀 네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한 번 더, 한 분만 더 모셔볼게요. 함성 시작! 네, 저분 좀 약간 인상착의가 조금 네 불량하지만 네 우리 선생님도 이쪽으로 천천히 네 올라와 주시면 바로 사인 CD 멤버들이 직접 또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 기념 촬영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길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조금만 네,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